안녕하세요. 아파클라입니다. 모두들 안녕하시죠? 네. 오늘은 제가 즐겨보는 클라리넷 영상, 유튜브 안에 있는 클라리넷 영상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연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. 뭐, 연주 이외에는 또 레슨 영상도 있고, 또 익살스럽게 찍은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, 뭐 그렇겠죠. 그렇지만 오늘은 연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첫 번째 영상은 제 선생님이 연주를 하는데요. 네, 지금 파리 오페라에서 수석 주자로 있는 제 선생님이신데요. 제가 학교를 다닐 시절에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앙상블을 계속 했었습니다. 이제 영상을 찍은 거는 2013년 정도부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. 지금 이 장소는 아마 베르사유 궁전 아니 베르사유 시청이 아닌가 싶네요. 바깥에 저렇게 깃발도 꽂혀 있고. 보통 선생님이 지휘를 하시고, 이렇게 협연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, 이 곡은 뭐, 굉장히 익살스럽고 가볍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. 프랑스 클라리넷을 생각하면 그 프랑스 클라리넷에서는 이 음악이 약간 고전 같은 그런 음악이겠더라고요. 제가 좀 전에 찾아봤는데 정정이라는 그 작곡가분이 한 100년 전쯤에 계셨던 분인데 그 분이 작곡하신 자, 이 영상에 대해서 제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면, 클라리넷이라는 것의 그런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아주 잘 표현했다. 일단은 프렌치 클라리넷이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죠. 그리고 이 클라리네티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심리 상태 중에서 약간 익살스러움 같은 게 있습니다. 개구지고,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나오는 그런, 예. 그리고, 대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테크닉. 예. 이게 곡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겠지만, 제가 여러 사람이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을 봤는데, 이 영상이 제일 괜찮아요. 이 영상이 제일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, 이 플리키페 선생님을 만나본 사람은 알겠지만, 이분은 뭐, 특별히 뭐, 지휘자, 본격적으로 지휘를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제 학교의 학생들만 지휘를 하시는 그 정도인데, 이분은 일단은 이 앙상블을 정말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내공이 강하세요. 일단 클라리넷을 굉장히 잘하니까. 예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재밌었다. 너무 감동적이었다. 와, 너무 잘한다.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 분위기를 너무 비슷한 걸로 가면 좀 그러니까 분위기를 또 바꿔가지고 한번.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요. 최승호라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클라리네티스트 분입니다.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서로서로. 예. 근데 이분을 제가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 클라리넷 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나.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클라리넷의 음색을 가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분을 한번 봤어요. 한 번.
저희가 뭐 리허설이 몇번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면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정도 많으신 이분이 참 좋은 이 영상이 많아요. 이분 연주하실 때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, 매력적인 소리, 그리고 이분이 이 지나왔던 그 시대에서 습득할 수 있었던 그 음악적인 감성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. 그리고 레퍼토리들도 이분이 사시던 시대, 그러니까 저하고 뭐 거의 비슷하시지만, 그런 레퍼토리를 많이 하세요. 아주 친근하고 너무 좋습니다. 연주 중에 좀 끊기가 좀 미안하네요. 이분의 아드님도 크라리네티스트인데 크라리네티스트를 아주 잘하더라고요. 네,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진정한 아파클라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최승호 선생님이십니다. 링크 밑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또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으로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할까요? 이분 이제 클래식 튜브라는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신 클라리네티스트 장종선 선생님이신데요. 이분이 그 연주 영상, 레슨 영상을 아주 많이 올리시는데, 저도 이제 가끔씩 봅니다. 은평구에서 제작한, 은평구와 같이 제작한 그 공연 영상을 올려주셨는데, 제가 그한 1시간 정도 되던가요? 그 영상을 아주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여기 뭐 스트링 콰르텟도 나오고, 피아니스트 나오고, 그 다음에, 장종선 선생님도 나오고 뭐 하는데, 주로 장종선 선생님을 중심으로, 이 공연이 짜여졌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듀엣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는 너무 잘 봤습니다. 이 영상. 제가 이 영상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 잘했어요.
아니,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? 너무 잘해요. 뭐가 잘하느냐? 레파토리가 뻔해. 이 곡 자체가 너무 뻔한데, 뻔한 곡을 너무 잘했다. 이분이 그 리듬감도 굉장히 좋고 테크닉도 너무 좋습니다.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지만 테크닉이 좋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본능적인 그 음악 스타일이 이게 잘 맞는 거죠. 이런 것들이 굉장히 테크닉적이고 네, 좋은 영상을 아주 네, 잘 봤습니다. 요새는 이제 영상으로 그 공연들이 많이 제작이 되니까 또 이런 영상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은 공연장에 갔었어야지 꼭 볼 수 있었던 뭐 그런 영상이었다 하면 2020년에는 뭐 예술전당에서 내보내주는 그런 실시간 공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은평구에서 제작한 거 그리고 저희 어바클래시 그룹에서 제작하는 그 온라인 공연도 마찬가지로 좋은 공연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볼 수 있고 또 시간을 놓쳐도 밤에 잠이 안 올 때 찾아서 다시 볼 수 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좋은 기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한번 볼까요?